우여곡절 끝에 여야가 세월호 참사의 진실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에 합의했습니다. 김기춘 비서실장 증인 채택 문제로 여야가 충돌하자 유가족들은 3일이나 국회에서 새우잠을 자며 합의를 종용해야 했는데요. 앞길도 순탄치는 않을 전망입니다. 조사 대상인 해경과 해양수산부는 수사 중이라면서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있고 국정조사 특위위원이면서도 지방선거 유세 등을 위해 자리를 비운 국회의원도 절반이 넘습니다. 김세범 PD가 취재했습니다. 세월호 침몰 사고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계획서 승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야가 세월호 침몰 사고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를 열기로 합의한 지 보름 만에 국정조사 계획서가 가까스로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저희가 어제 세월호 유가족들이 지난 사흘간 국회 대회의실에서 새우잠을 자며 눈물로 호소한 결과입니다. 눈물 나는 기다림 속에 국회 바다에서 하룻밤을 지새웠습니다. 국민 여러분, 침몰해가는 국회를 구해주십시오. 침몰해가는 대한국민을, 대한민국을 구해주세요. 이렇게 가결된 세월호 침몰 사고 진상 규명을 위한 국회 국정조사는 6월 2일부터 8월 말까지 90일간 진행됩니다. 유가족과 국민들은 세월호 참사 수습 과정에서 드러난 정부의 총체적 무능과 무책임을 낱낱이 파헤치고 그것을 바탕으로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하는 대책을 마련해줄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과연 국정조사특별위원회는 이 같은 기대를 충족시킬 수 있을까? 국조특위는 새누리당 의원 9명, 새정치민주연합 8명, 비교섭단체 대표로 정의당 1명 등 모두 18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뉴스타파는 국조특위위원 18명을 직접 찾아가 국정조사 준비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지금 강릉에 계세요. 강릉이요? 네. 왜요? 지방선거. 네. 네. 그래도 국조특위위원이신데 지금 어제까지 있다가 어제 내려가셨어요. 아, 어제 내려가셨어요. 그래도 그 국조 준비하시는데 바쁠 텐데 지방선거까지 하시면 힘드시겠네요. 선거가 지금 저희도 만만치 않아요 지금. 또 도의사도 그렇고 지금 박빙이잖아요. 예. 도의원도 마찬가지. 네. 새누리당 윤재욱 의원은 대구시장 후보 유세 지원을 위해 대구로 내려갔고 경대수 의원은 청주로 내려가 충북 지역 선거 비상 대책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이완영 의원과 이재영 의원도 지방선거 지원에 나섰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특위위원들도 선거에 동원된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민홍철 의원은 김해시 지방선거유세에 참석했고 경기도 안산시가 지역구인 부자연 의원, 전북의 지역구를 둔 박민수 의원도 선거운동을 위해 자리를 비웠습니다. 네, 어디 가셨는데요? 지금 지역에 계세요. 지역에요? 네. 아, 지역선거구예요? 그렇죠. 왜 지방선거 때문에 그 지원 때문에 가신 건가요? 그렇죠. 지금 그런 시기니까요. 예? 그런 시기잖아요, 지금. 지방선거에 이렇게 깊숙이 관여할 필요가 있는 거죠? 이번에 의원님들 지역구 진짜 안 뛰는 거예요. 안 뛰는 게 아니라 못 뛰어요. 왜냐하면 우리 같은 경우는 지금 의원님이 이거 구조특위에다가 특별법 그것까지 하기 때문에 뭐 정신없어요, 정말. 그러니까 지역에서는 왜 저기 안 하냐고 불만이 많아요. 뉴스타파 취재 결과 협상이 난항을 겪던 지난 28, 29일 이틀간 특위위원 18명 중 8명은 지방선거 현장에 있었습니다. 유가족들이 국회에서 쪽잠을 자며 국정조사 합의를 요구하고 있을 때 새누리당 특위위원 9명 중 5명이, 새정치민주연합은 8명 중 3명이 지방선거 표심잡기에 나섰던 겁니다. 특히 새누리당의 권성동 의원과 이완영 의원은 국정조사 계획서 표결에도 불참했습니다. 개인 외부 일정으로 바쁜 의원들도 있었습니다. 새누리당 신희진 의원은 게임 규제법 관련 지방 출장에 나섰고 새정치연합 김강진 의원은 외부 강연 일정 때문에 국회를 떠났습니다. 특위위원들의 신경이 지방선거와 개인 일정에 쏠려있는 탓에 국정조사를 위한 준비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자료 같은 거는 요청을 좀 많이 하셨어요? 아니, 못했어요. 왜냐면 그 전까지 일단은 저희가 선정된 지, 그러니까 저기 배정된 지 얼마 안 됐고, 그냥 그 전까지는 사고 수습 대체, 사고 수습이 이제 우선이 그래도 한 일주일 정도 지났잖아요. 아니, 아니 네. 근데 이제 나온 부분이 있다고 해서 그냥 무작정 뭐 요구 자료부터 하고 보기에는 너무 좀, 왜냐면 행정적인 요소를 좀 줄이자는 차원이죠. 일단 부장한 비서관 해서 두 명이 체크를 하고 있긴 한데 아마 본격적인 이제 조사가 실시가 되는 기간이 이제 되면 지금 사실은 이제 지방선거 때문에 지역에 내려와 있거든요. 저희 부자진 거의 전체가 사과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유가족과 국민에게 세월호 참사의 진실을 규명하겠다고 여러 차례 강조해 왔습니다. 저는 과거와 현재의 잘못된 것들과 비정상을 바로잡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저의 모든 명운을 걸 것입니다. 그러나 대통령의 약속과는 달리 정부의 비협조로 야당 의원들은 자료 접근조차 어려운 지경입니다. 해수부하고 해경만 해도 자료 협조가 되게 어떤 자료를 주로 안 해줘요? 자료 협조를? 많은 부분 다 그래요. 거의 대부분. 그러니까 10건을 신청했다면 그중에 몇 건이나? 10건 오면 다행이죠. 진실을 밝히기 위한 핵심 자료를 정부가 공개하기 꺼려한다는 겁니다. 비교섭 단체인 정의당 정진호 의원은 국정조사위원 자격으로 해양수산부와 해경이 주고받은 통신 녹음 파일과 녹취록을 요구했지만 거부당했습니다. 국정조사위원으로 사실상 위촉된 이후에 국정조사에 임하기 위해서 자료를 요청했는데 이게 수사 중인 사건이기 때문에 관련 자료 일체를 줄 수가 없다는 통보를 해왔어요. 자료 제출을 기피하거나 회피한다면 사실상 국정조사의 의미도 없을 뿐만 아니라 국정조사가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진실에, 실체적 진실에 접근하기는 매우 어려운 일이고 아마도 그런 실체적 진실을 가리기 위해서 이런 행태를 보이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국정조사 특위위원이 결성된 지 벌써 일주일. 하지만 국회와 정부가 세월호 참사의 진상을 제대로 규명할 의지가 있기나 한 것인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는 일주일이었습니다. 뉴스타파 김세범입니다.